멀티유닛입니다. 멀티유닛을 보시면 아까 브릿지와 같이 크라운 내면에 회전 방지 홈부가 없습니다. 지금 멀티유닛 같은 경우는 난핵사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핵사는 출시를 안 하기 때문에 멀티유닛은 브릿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TI 베이스를 보셔도 회전 방지 돌기부가 없습니다. 브릿지와 동일하게 크라운 내면에 맞추어서 SPTI 베이스를 힘껏 눌려주시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체결이 됩니다. 반대쪽도 딸깍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.